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들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 안녕하세요. 예,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요. 우리 본당 처음 오신 분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이 본당 사람 아니다. 예, 나머지는 예, 우리 본당 신자예요? 예? 예, 그렇군요. 그래요. 예. 이제 손들기도 귀찮군요. 예. 예, 손들기도 귀찮아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많은 부를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모아두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출을 거기다 모아놓고 이제 연금처럼 평생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플렉스, 예, 뭐 또 뭐라고 하죠? 욜로? 예, 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파이어족? 예. 뭐 그런 것처럼, 예. 평생 먹을 정도의 그 먹고 마시면서 살 재산을 모아놓고 내 자신에게 이제 걱정이 없구나. 이제 평생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재산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래서 그걸로 내 남은 여생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자는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어떠한 윤리적인 잘못도 한 게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당하게 일해서 거둔 결과를 모아두고 쌓아두면서 그러면서 내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나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의 비유대로 따지면 모아두고 쌓아두는 순간 죽게 될 거예요. 죽어버릴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재산 불린 것밖에 없는데 뭐가 도대체 하느님 눈에 문제였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포인트입니다. 뭐였냐면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일독서는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부,
삶의 상황, 조건,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독서 말씀 읽어드릴까요? 시온아,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다장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해포두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일독서에 의하면 비를 내려주시는 것, 곡식이 자라서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일이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일독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내 노력으로 삶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조건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두 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두 손을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여러분들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죠. 두 눈이 잘 보이고 잘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구분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내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그래서 나이가 먹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게 돼요. 들리지 않게 됩니다. 걷기가 힘들게 됩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구분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느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 나한테 돌아올 시기가 되었으니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고 우리는 그 능력을 빌어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지금의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빠져버린 삶,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느님이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릴 일도 없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일도 없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게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탐욕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채워질 줄 모르는 강한 욕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복음의 논리로 따져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에게 탐욕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탐욕인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 입시하는 순간부터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죽도록 기도해요.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탐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네 힘으로 이루어라.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느님이 너의 삶 안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느님 눈에 볼 때는 악한 것일 뿐인 겁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내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과정은 결국엔 악한 것일 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묵시록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모든 순간이 내가 하느님을 만날 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죄졌던 순간, 하느님을 외면했던 순간,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순간, 오히려 그 순간을 갈망하면서 내가 살으려고 했던 순간들 다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은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그 하느님과의 만남 때 주님이 자비로우실 것이라는 대단한 착각이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자비가 아니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밀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 그것밖에 없죠. 내가 한 일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삶을 넘어지기도 하고 죄 속에 묻혀서 살아간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찾았던 순간, 하느님께 회개했던 순간,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왔던 순간들도 나에게 같이 있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오히려 나에게 더 자비로운 쪽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 안에서 또 누구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온 가족이 모이는 한가입니다. 여러분들 성묘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어요? 예. 성묘 다녀오시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무덤을 보면서 조상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들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느님을 만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는 하느님 앞에서 세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나요? 아까 미사 전에 연도가 시작되었죠? 저도 조카 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사에도 앉아 있어요. 연도가 시작되니까 조카들이 그냥 뜬금없이 그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리 와. 옆에 앉아. 한 다음에 연도책 제가 보여주면서 이랬어요. 너 이거 나중에 큰아빠 죽으면 네가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잘 배워. 그리고 큰아빠랑 같이 기도하자. 그 얘기를 하니까 조카 둘이 관심을 갖고 연도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미 우리의 젊은이들은 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은총과 하느님에 대한 자비와 용서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하느님을 믿고 있는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외면하고 믿음을 중단하는 법을 가르치고 묵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오히려 내 삶에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자신이 모아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한가위이면서도
온 가족이 모인 이 기쁜 순간에 주님께서 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한 번 정도는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하고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면서 그것을 얻었다면 결국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쁘게 행복하게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도 하느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모이는 이 한가위, 특별히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또 함께 모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도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모든 것을 이루고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쁨들을 다 차지하면서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 나가는 구원받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가위 때 이 기간 동안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이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숙제들이에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명절 때 모이면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나요? 1번 한다, 2번 안 한다, 3번 그냥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해요? 안 해요? 예. 네. 이제 1번, 2번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아, 참. 예. 네.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아침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저녁 기도 꼭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믿는 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저녁 기도 잠깐이라도 바쳐보세요. 예. 10분도 안 걸립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한가위가 되지 마시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한가위를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신앙인,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 아멘.